자,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아, 요게 되는군요. 네.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다고 해드렸던 그분입니다. JD 러버? 네. 예. JD 러버님의 종목. 바로 가온칩스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아, 매수 가격이 조금 위네요. 10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8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가온칩스 뭐 아주 잘 가다가 네. 12만원대 후반에서 3월 28일에 고점을 찍고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반등 그룹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매수 가격보다는 아직도 많이 밑에 있죠. 자,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본전 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온칩스 본전까지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본전에서 끝나는 건지 본전은 못 가는 건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 비비님 가온칩스입니다. 수익까지 아니 본전까지 갈 수 있을지 물어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본전 가능하고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 올 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고요.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죠. 관련한 뭐 반도체라든지 약세가 시작되면서 같은 흐름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 씨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백종원 씨가 만들어준 레시피랑 저희가 현실에서 음식을 만들 때 결과물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막 임의로 레시피가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디자인하우스가 이런 레시피의 변경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설계를 하면서 이제 명확한 레퍼런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성능도 더 높아질 거고요.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정밀도가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정밀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잘 짜여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레시피라고 표현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는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필요한 게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AI 반도체겠죠. 거기에 뭐 보안용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사물 인터넷용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디자인 하우스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있죠. 결국에는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큰 전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플러스 실제로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수급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흐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5월 약 두 달 정도는 조금 쉬었다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었다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최근 며칠 전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가장 대표적인 건 PSK 홀딩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디자인 하우스도 업종 내에서 수급 환매를 거치면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최근에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하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대신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선 있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이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이제 물량 이제 앞선 이제 물량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매수가인 10만 4천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앞선 매물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질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었던 목표 그 정고점이 12만 7,9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13만 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위쪽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셨으면 하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온칩스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윗바닥으로 충분히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아, 본전에서 나올까요? 이 정도 아닙니다. 13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수익 보고 편안하게 한번 나와보시죠. 가온칩스였습니다.